오늘 원재 상담도 받으시고 수술 진행 과정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? 이마가 더 좁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디자인과 좀 더 낮춰도 되나요? 일단 저희 원장님이 성형외과 전문이시잖아요. 그래서 성형외과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드린 거긴 한데 원하시면 더 낮춰드릴 수는 있고요. 혹시라도 더 낮추면서 모낭수가 추가가 되면 금액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되세요. 그럼 일단 디자인 조율은 가능한 거죠? 네,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세요. 한 3mm 정도만 낮추고 싶은데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더 원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율을 해드릴게요. 제가 그 M자 부분이 고민이어가지고 야이유 씨 잔머리 잔머리 그 잔머리 너무 부러운데 네. 이게 좀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잔머리 이제 가능한가요? 네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모만 나는 모낭을 저희가 따로 채취를 해서 앞쪽으로 심어드릴 거예요. 그 중에서도 이제 분리를 하면서 조금 더 얇은 모발을 앞쪽으로 심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잔머리처럼 연출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다음에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있는데 커뮤니티나 좀 서치를 해보니까 곱슬머리로 자랐다? 막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살짝 걸리는데 맞나요? 일단은 수술을 받으시면서 모낭이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 이제 곱슬머리 좀 자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충격이 회복되는 기간, 넉넉하게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곱슬을 자랄 수가 있는데 이제 앞쪽으로 심어지면서 적응을 하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 일반 머리처럼 자연스럽게 자랄 가능성이 훨씬 높으세요. 제가 좀 헤어스타일 바꾸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파마나 염색 같은 것도 혹시 시술 후에 바로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.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나시면 파마나 염색 같은 거는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. 그러면은 넉넉하게 두 달 후면은 네네 미용실 가도 되는 거예요? 네 맞아요.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좀 출근하는 게 좀 걸리더라고요. 특히 제가 좀 미팅 같은 게 많아가지고 네. 혹시 사람들 보면 너무 피날까 봐. 붓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 밤에 뭐 짠 거 음식 먹고 부은 정도로만 붓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고 또 더군다나 이제 앞쪽에 헤어라인 수술 같은 경우는 앞머리나 충분히 헤어스타일링으로 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수술 받으셔도 되세요. 아 그리고 제가 고민인 게 절개를 하면 아플까봐 네. 그런데 그거 마취나 이런 거는 다 절개 탈거 다 하고 하는 거죠? 마취도 하고 네 저희가 절개하실 때는 국소 마취로 잠깐 재워드릴 거예요. 얇게 전혀 통증이나 이런 거는 못 느끼시는 편이고요. 그 대신 이제 앞쪽에 심으실 때 저희가 이제 마취 주사를 놔드리거든요. 그때는 약간 따끈따끈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으실 거고요.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통증은 그냥 치과에서 우리 마취 주사 먹을 때 그 정도의 통증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크게 겁먹거나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되세요. 아 그러면 좀 무서우면은 수면 유도도 다 되는 거고 국소까지 한 후에 그쵸. 네. 그 대부분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수술 받으시면서 편하게 핸드폰이나 앞에 저희가 모니터에 이제 영상 같은 거 보실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놔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넷플릭스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서 편하게 수술 받으시는 편입니다. 이게 방향이 이 라인 쪽에 이마 방향이랑 브레나로 이어지게 다 이식이 가능한 건가요? 일단 원장님이 슬릿으로 구멍을 내실 때 고객님 모발의 방향에 맞게 구멍을 다 보면서 내실 거고요. 그럼 저희 전원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뭐 곱슬기라던가 컬의 방향 때문에 문제 있으셨던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워낙 저 여자 베테랑이시고 그런 부분은 다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세요. 제가 디자인만 좀 고민을 해보면 괜찮은군요. 네, 그 부분만 결정이 되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수술 일정이나 이런 걸 조율을 해드릴 거고요. 그 뒤에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는 저희 카톡 상담도 가능하시고 제 핸드폰에 연락 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. 편하게 연락 주세요. 카톡은 풀칭 그런 거 다 있는 거죠? 네, 저희 카톡 풀칭 상담도 다 가능하고요. 그리고 저희 유튜브나 원장님 대머리 블로그에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. 그쪽으로 직접 질문 달아주셔도 원장님이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제가 알기로 유혜여 카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유혜여 카페 가셔도 그런 질문이나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보실 수 있거든요. 그쪽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좀 구독도 해결은 편하실 거예요. 카페에 주는 사진도 되게 많더라고요. 맞아요 맞아요. 그래서 그거 많이 보시면 수술 전에 좀 공부가 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알아보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. 내가 오늘 상담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조심하시고 가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